탐색전.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다 했어? 전 그냥 돈 내고 학교 다니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연애는 그래 그래도 이제 방학이니까 아직 희망이 있어요. 오늘 MT만 다녀오면 여름 방학이다. 나는 자유다. 형 대천으로 간다고 했죠? 어. 우와, 저희도 대천으로 간대요. 어? 형, 우리 과랑 꽈팅해요. 미팅해요. 우리랑도 같이 게임해요. 야,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꽈팅, 미팅, 게임 받아. 자자 여러분, 저희가 2박 3일 동안 묵을 펜션은 별관 3호입니다. 이건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만 마침 양옆에 1호, 2호 별관들이 다 비어있단 말이죠. 그럼 막 시끄럽게 굴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 거가 전세를 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떠들고 소리 지르고 즐겨주세요. 형 부르셨어요? 야 최정원, 우리 거밖에 없다며. 이게 뭐야? 보이냐? 밖에 존나 다 남자밖에 없는 거? 이상하다. 오전에 주인분이랑 통화할 때만 해도 별 얘기 없으셨는데 지금 다시 전화해보고 올게요. 야, 통화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이미 도착했는데. 야, 최정원, 너 책임지고 저 새끼들 우리랑 안 엮이게 잘해라. 밖에서 우리 애들한테 껄떡거리는 새끼들 있으면 다 쫓아버려.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너무 무섭나요?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형, MT는 잘 도착하셨어요? 그렇지? 그렇구나. 알고 보니까 저희 과도 오늘 MT였지 뭐예요? 뒤늦게 알아서 저도 이제야 참석했어요. 뒤늦게 알아서 저도 이제야 참석했어요. 형은 MT 어디로 가셨어요? 대천으로 왔는데. 신기해라. 저희도 대천으로 왔거든요. 이러다 형이랑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만난 것 같은데. 네? 나 너 보여. 정원 오빠,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배, 지켜주세요. 저희 건 저희가 구울게요. 아니야. 고기는 선배가 구워야 제맛이지. 저 혹시 괜찮으면 내 쌈 하나 좀 싸줄래? 내가 아까부터 고기만 굽느라 제대로 먹질 못해서. 당연하죠. 고기 두 점 넣어드릴게요. 전 세 개 넣어드릴게요. 역시 우리 후배님들밖에 없다. 야, 고마워. 야, 언제까지 있을 거야? 응? 왜요? 왜요가 아니라 명색이 과 MT인데 타과생이 막 오면 어떡해. 뭐 어때요? 내가 여기서 자고 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요? 방금 형한테 눈치 준 거였어요? 알면 그만 가봐. 진짜로? 겨우 저런 것 때문에 나 쫓아내는 거예요? 유치원 말 예쁘게 하랬다. 접시나 이리 줘. 싫은데요? 이리 내. 그럼 그렇지. 웬일로 순순히 받아주나 했네. 뭐래? 기껏 시험까지 끝났는데 별 개지랄을 떨어서 한 일이 겨우 이딴 MT 장소 바꾸기라니. 그 방은 이미 다른 학생들이 예약했다니까. 사장님. 오늘이 예약 당일인데 이러면 곤란해 학생. 사람이 도리가 있지. 대신 다섯 배 드릴게요. 뭐라고? 다섯 배? 네, 다섯 배요. 혹시 저 때문에 곤란하신 거면 다른 곳에 전화를. 잠깐만. 아이고, 우리 이도린 조금해서 뭐라는지 들리지도 않네. 아이 새끼, 너 이래서 여자친구는 어떻게 사귈래? 위에서 누르지 말라고요.
아우 저 진상. 너희 과 선배야? 네. 이 똘보다 별로 크지도 않으면서 꼭 저런다니까요. 상체만 헬창인 주제. 우리 도린이 남자가 돼서 이렇게 키가 작으면 어떡해. 선배. 하지 말라잖아요. 아이씨. 야, 안 그래도 놔주려고 그랬어 임마. 선배, 담배 피우러 나오신 거 맞죠? 어, 그렇지. 그럼 담배 피우셔야죠. 불 빌려드려요? 불 빌려드려요? 아, 웬만하면 무시하려고 했는데. 아, 역시 그냥 넘어가기에는 배알 꼴린단 말이지. 어떻게 할까? 이걸 그냥 둬? 말아? 내가 꼬르륵 소리가 났어. 이라밖에 안 했는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후배 하나가 슬쩍 어려운 이야기를 건네왔다. 오빠, 사실 오빠에 대해서 좀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총 MT 때 할 얘기가 있다더니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 그동안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아, 알아. 알려줘서 고맙다. 아씨,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으세요? 남자 선배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그건 내 잘못도 있어. 네? 여기에 감안하면 되겠다. 오빠, 곤치즈에 소금을 왜 부어요? 어? 소금 안 뿌려? 아, 안 돼! 아, 내 곤치즈! 아, 얘들아, 돌아와! 야, 미안해, 야. 다들 앉아라. 하, 이 중에 취업으로 진로를 트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역시 세미나 첫 시간에는 언론고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 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 학교랑 연계해서 진행하는 세미나랑 강연이 있어. 특히 외부 세미나 중에는 여기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따로 질문 있는 사람들은 각자 정리해서 이 클래스에 올려놓고 답변은 다음 시간에.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우린 낚인 거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책을 내려놓았어? 언어 강의 부담 줄여준다더니 매주 요약 과제 제출에 쪽지 시험이 말이 돼? 야, 헛소리할 시간 있으면 번역이나 해. 손, 눈, 머리 아무것도 멈추지 말라고. 아, 그렇잖아. 혼자서 이 분량을 매주 어떻게 번역하냐고. 조별과제 없앤다면서 이게 조별과제랑 뭐가 다른데. 결국 우리끼리 조모임도 하고 쪽지 시험도 보고 과제도 하고 있잖아. 아, 누가 제 입 좀 막아줄 사람. 아, 맞다. 죄송합니다. 좀 쥐어 뜯었어야 되는데. 저 죄송한데 요거 영어 체크를 제가 깜빡하고 못해가지고. Question for discussion. 디스커션이라고요? 네, 디스커션. 디스커션? 네, 죄송합니다. Question for discussion. 설로잉? 작가님? Question for discussion. Question for discussion 4번 문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형, 저희 랩실 이번에 기업 후원 받아요. 후원을 받는다고? 뭔진 몰라도 대단한 거 아니야? 뭐, 아무나 받는 건 아니긴 해요. 후원 붙은 것도 저희 랩실 뿐이고. 오. 그래봤자 랩실 교수님만 좋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봤자 랩실 교수님만 좋지. 나머지 사람들은 주관하게 생겼어요. 대학원생들은 거의 랩실에서 먹고 자거든요. 저녁은 먹었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뭐지? 지금은 좀 덜 바쁜가?
지금은 좀 덜 바쁜 거, 아니 덜 바쁜 것 같은데. 어, 뭐지? 지금은 좀 덜 바쁜 것 같은데 전화나 걸어볼까? 우렁이 섹시? 그래, 우렁. 그래, 우렁아. 아, 나 부르는 거였어요? 그럼 누구겠냐? 내가 섹시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안녕하세요. 이번 탐색전에서 최정원 역할과 그리고 이번 2편에서 팀장 역할을 맡은 김인승입니다. 총 두 번에 거쳐서 이제 긴 작품을 녹음을 했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은 느낌이에요. 하고 나면 항상 아쉽죠. 뭔가 잘 표현은 됐을까, 내가 준비한 게 잘 담기긴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얘가 언어 정보 뭐 그런 쪽이잖아요. 보통 그런 계열이 광고 홍보 같이 많이 합니다. 제가 신방과인데 저희 과도 광고 홍보 많이 전공하고, 그리고 이렇게 활달한 인프피들이 그거 잘 맞아요. 사람들한테 뭐 설명하고 한마디로 홀려내고 이런 거. 최정원은 아마도 광홍을 할 것이다. 정원아, 왜 너는 로맨스가 없었을까? 아, 이 외로운 녀석. 야, 그 이루, 아, 잘하고 있어. 너는 훌륭해. 연기자가 있을 수 있는 거는 결국 무대가 있어야 되고, 뭐 아코가 되겠죠? 그리고 연기하는 배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들어주시는 청중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이 앞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한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작품 저희 연기자들 너무 재밌게 했으니까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색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44기 성우 김성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탐색전에서 후배사 인턴 2, 팀원 3, 또 원희로 동생 원희 영 등등 다양한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인턴이랑 원희로랑 언론사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턴 2가 왠지 그 방송 언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요. 신문방송학과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커뮤니케이션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뭐 아무튼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근데 요즘은 사실 관련 학과가 아니어도 뭐 다른 과에서 공부 열심히 잘 하다가 확 틀어서 또 완전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래서 사실 꼭 인턴이가 이거를 전공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유력한 그런 전공들이 아닐까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조교님, 왜 15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조교만 하고 계세요? 얼른 이제 좀 다른 길로 가보세요.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정말 그 인간 심리를 아주 유쾌하게 또 재미있게 잘 풀어가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드라마입니다.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럴 때 갖게 되는 마음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우리들의 첫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탐색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저희 오늘 출연한 성우들 모두 다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우 김성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교 8기 성우 박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주헌이라고 채헌의 이제 우리 멋진 채헌의 이제 동생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잘생긴, 정말 이지적인 이 채헌의 동생으로서 눌리고 살았기 때문에 좀 불쌍하기도 하고 좀 찌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전하면 되는데요? 문자 그만 씻고 답장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그게 다예요?
차근영 개새끼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뒤에서 아침 드라마 보는 그런 느낌으로 막 어머 너무 좋아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정말 그런 설렘 포인트가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런 포인트들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감초 캐릭터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정말 골고루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무난하게 그냥 경영학과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왠지 애가 크게 막 독특하지 않아. 그냥 경영 좋을 것 같아. 가자! 그래서 그냥 선택할 것 같은 그런 학과여서 저는 경영학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아니면 굳이 조금 더 하면 영미어문 정도? 왜냐하면 고시 이제 하다 보면 영어에는 또 이제 좀 더 도가 튼단 말이죠. 그래서 왠지 관심을 느껴서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경영과 영미어문 두 개를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주원아, 공부 열심히 해. 자꾸 놀러 다니려고 하지 말고 형 말 좀 들어. 형 말 듣는다고 손해보는 거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 들어. 일단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놀아.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는 형한테 맡겨. 알아서 형이 잘 이제 쓸 거니까 짐도 빼고 본가로 가야 하는 건 물론 귀찮지. 가자. 사실 저도 제가 처음 이제 아코 출연하면서 정말 긴장도 많이 했는데 정말 너무 멋진 그 선배, 동기, 후배, 성우,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쉴 틈 없이 재밌게 작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순간도 빠짐없이 꼭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네, 성우 김윤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인공들의 이제 조별과제 모임에 이제 빌런이 아니라, 충실하게 함께 이제 과제를 함께 하는 조언으로 나왔고요. 네, 예솔이라고 합니다. 제 남자친구랑 같이 이제 좀 발랄함과 그 주인공들의 이제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네, 와. 예솔이는 똘똘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뭐 해먹고 살지도 다 정해놨을 것 같아요. 왠지. 그렇다면 뭐 회계학과나 경영학과나 이렇게 뭔가 돈 벌 수 있는 쪽으로 뭔가 복수 전공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진영이를 이제 옆에서 정신 차리려고 막 이렇게 서포트를 하면서 같이 이제 좀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솔아, 연기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너의 그 발랄함 너의 그 발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단다. 계속 임용고시 치고 훌륭한 선생님이 되길 바라고 발랄한 선생님이 돼서 애들하고 많이 놀아줘. 나도 열심히 하는 성우가 될게. 화이팅! 청춘! 정말 녹음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거든요. 맞아. 내가 대학생활 때 내가 이랬었지. 맞아. 이런 수업도 있었고, 저런 수업도 있었고, 맞아. 조별과제 할 때 이랬었지. 이런 게 막 떠오르면서, 이런 그 경험들을 되살려보면서 뭔가 리얼리티를 좀 살려보고 싶다. 그런 거를 좀 많이 표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도 들리셨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장서화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이렇게 저희에게 관심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초장부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 유채헌 친구인 이도린
약간 성준이와의 또 뭔가 썸씽이 있는 예, 이도린을 맡아서 연기를 했고요. 제가 맡은 도린이의 원래 전공은요. 네, 화생공, 화학생명공학. 네, 화생공, 공대생입니다. 그런데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린이 같은 경우는 성격이 일단 좀 되게 쿨하고 시크하면서도 은근히 섬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약간 제 실제 성격과 조금은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뭐 욕은 잘 안 하지만 네, 아무튼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는 도린이가 어떤 예체능 쪽에서 예술 관련된 무언가를 해도 굉장히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도린이의 복수 전공은 연극? 연극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약간 뭔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 듯한 사람들이 또 무대 위에서는 되게 굉장히 그런 에너지나 끼를 발산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린이의 그런 숨겨져 있는 그런 도린이가 또 은근히 화도 많고 약간 그 내재된 게 꽤 많이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발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연극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가까운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좀 해주고 싶어요. 작가님, 뭐 저를 캐스팅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도린아 고맙다. 너 때문이야. 탐색전이라는 그 제목이 이 작품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 탐색전, 두 주인공이 서로를 탐색해가면서 서로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든 뭔가를 우위에 서고자 하는 약간 그런 미묘한 심리, 약간 그런 신경전 이런 것들을 이 작품에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우 장서화였고요. 탐색전 2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탐색전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김성준 역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성우 김진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준이가 복수 전공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그 언론정보학부가 아닐까. 예, 당연히 우리 또 이루 형의 껌딱지 형이기 때문에 형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정보학부로 예, 당연히 복수전공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언론정보학부를 나왔거든요. 그래 성준아, 우리의 만남 굉장히 즐거웠고 굉장히 고난의 길이기도 했어. 근데 다른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건 마지막에 너가 가방을 과사에 놓고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넌 사라졌단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한지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뒤에 뭐 회상으로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또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자. 반가웠고 건강하도록 해. 안녕.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 꼭 다시 들어보고 싶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1편에서 특히 제가 느낀 그 주인공 둘의 약간 그 고도의 밀당, 은근한 심리전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다른 작품이랑은 좀 차별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했으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탐색전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탐색전에서 네 주인공 유채현을 연기한 성우 박유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처음에 대본의 분량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정말 좀 스피디하게 굉장히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유채현 캐릭터도 점점 더 뭔가 욕을 잘 하게 되고 그리고 조정실을 빵 터뜨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스스로도 뭔가 뿌듯하고 재밌었습니다. 원희루학? 왠지 원희루를 알기 위해서라도 심리학을 전공할 것 같은 그런 채연이입니다. 채연아, 나는 연기를 계속하고 너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너에 대해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해. 정말 알면 할수록 너는 너도 욕 먹어야겠더라. 너 욕 참 잘하는데 야 너도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어도 할 말 없더라. 근데 그만큼 그거를 상쇄시킬 만큼 또 매력이 있으니까 너무 재미있는 아이인 것 같아. 알면 알수록 새로운 아이가 바로 너인 것 같아. 유채현 아닌 허나. 여러분이 보면서 저 재수없어 라는 반응이 나오면 저는 크나큰 성공이에요. 크나큰 성공이니까 한번 많은 그런 한번 반응 보여주시기 바라고, 저도 앞으로 남은 별도 녹음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토크도 남았잖아요. 뭐 아코디언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캐릭터를 조금 더 끝까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재 함께 해주시고, 예,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 탐색전 원일 후 역할을 맡은 성우 나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이 작품 이제 주연 배역을 받았을 때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되게 설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성우 되고 나서 이렇게 큰 배역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녹음을 했을 때 어떻게 들어주실지 그게 제일 기대가 많이 되고 설레기도 했는데 많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모든 노력과 모든 연습을 다 바쳐서 잘 표현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 원희로가 언정과잖아요. 그냥 저는 딱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고고학과? 있나요? 고고학과라는 게? 이제 고고학자들 유물 조사하는 그런 과인데 원희로 성격의 그런 과라면 좀 잘 맞지 않을까. 뭐 노는 걸 싫어한다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몰두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뭐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런 차분한 성격이어서 그거 할까? 그거 하면 원희로 잘할 것 같은데요. 딱 그게 생각이 나네요. 나는 딱 너의 이야기를 봤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참 인생을 바쁘게 사는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아주 힘들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하고 이제 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마지막엔 너한테 유치원이라는 인물이 찾아와서 너한테 힐링이 되지 않았을까, 너한테 마음의 안식처가 돼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유치원이라는 인물이 너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 그 마음이 너한테도 갔으면 좋겠다. 열심히 녹음을 했고 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이 작품을 들으면서 되게 기분도 좋고 즐겁고 웃으셨다면 저 또한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저한테 되게 남다른 작품인 것 같아요. 되게 애정도 많이 가고 신경도 많이 쓰고 계속 기억에 남을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이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후드티 보이세요? 예, 제가 직접 쓸게요. 이 후드티, 그 원희로가 후드티를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후드티, 후드지버, 아주 여러 가지의 후드가 있는데 제가 한번 몰입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새로운 후드티를 제가 옷가게에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샀습니다. 지금이 여름이거든요. 너무 더운 거예요, 이 긴팔을 입기가. 그래서 제가 반팔 후드티를 찾아야겠다 하고 와, 홍대부터 강남까지 이잡듯이 찾아다녔거든요. 없어요, 반팔 후드티가. 옛날 스타일의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반팔 후드티가 없어서
네, 이렇게 최대한 얇은 소재 긴팔 후드티를 샀습니다.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이거 입고 추가 녹음 때, 일부 추가 녹음 때 실제로 이렇게 모자도 써가면서 녹음을 했거든요. 확실히 후드티를 입으니까 몰입이 잘 됩니다.